지난번에 그 56개 줬는데 좀 풀어보셨습니까? 혹시 좀 풀어 조금 접근해 보시고 그거 가지고 니는 56개 찾아가고 보내주라 나는 막 그냥 넘어간다 막 이런 겁니까? 혹시 조금 몇 개라도 풀어보신 분? 응? 아 한두 명 계시네. 그러면 안 됩니다. 돈 벌라고 하면은 그걸 거의 1000개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50개를 뽑았으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이고 원장님이 뽑는다고 얼마나 고생했겠나 이거를. 그래서 답은 자기 동네에 사는 거라도 좀 찾아보고, 야 이게 지금 2억짜리가 1억에 떨어야 하는데 이게 5천까지만 떨어지면 산다 이거는. 전세가 1억 5천이라도 이거는 포기한다 그러니까. 그럼 돈 되는 거죠. 아, 2억짜리가 1억 5천에서 있다가 쭉 떨어졌어요. 5천까지 떨어졌어. 포기한대. 그럼 사야 되지. 오히려 서울보다 수익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초래는 별 변동이 없죠, 그죠? 크게 뭐, 변동이 없습니다, 크게. 자, 8번입니다, 8번. 아니, 그리 찾아주는 학원이 어디 있냐고. 잡아가지고, 저 바다 가서 고기를 잡아서, 포를 떠서, 자, 회를 쳐서 이렇게 해서 고추장 넣어가지고, 더입쇼. 젓가락까지 딱 줘서 해도, 아, 나안 먹는다. 이러니까. 할말 없는데 하여튼 돈 벌라 그러면은 그런 걸 부지런히 부동산 매매 사업자 딱 사업자 내고 전국을 해서 다니면은 돈 됩니다. 자, 8번입니다. 8번. 제주도 서귀포시에 502호 경매, 자, 반상회, 반상회. 반상회가 됐는데 많이 모였죠. 반상회 때. 모였는데 한 사람은 경매 샀대. 얼마로? 2억 4천에. 그러니까 아, 나는 공매로 1억 1,800에 산대랍니다. 보통 3억짜리 아파트인데. 그러면 어디입니까? 공매 산 사람이 땡 잡았죠? 힘이 나죠? 여보야, 당신은 3억, 이 사람은 공매에서 1억 1,800주 샀대요. 저 사람은 경매에서 그나마 2억 4천주 샀고, 당신은 만원 경공매 좀 빼와라. 그죠? 빼와야 사는 겁니다. 같은 빌라라도.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위에 2억 4천주 샀잖아요. 이게 502호가. 그 다음에 공매는 서귀포 요거는 702호인데 난 써놨죠. 낙찰가 1억 1,800이라고. 그래서 쭉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지금 702호 1억 1,800. 이 친구는 2억 주고 일반 매매 산 거고, 그죠? 2억 2천. 요는 건 이제 경매 쪽에 이렇게 되고, 공매가 하여튼 1억 1,800이 뭐 싸다만, 그죠? 1억 1,800. 왜 싸까 이게? 왜 싸까? 한번 봅시다. 2011 마이너스 20012 마이너스 00. 그러면은 이제 이 공매를 넘들은 3억 2천 감정가를, 그죠? 1억 1,800에 산 702호. 이 사람이 제일 싸게 샀습니다. 보겠습니다. 공매에 가서 공부를 조금 빼면은 공매 도전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못 배운 사람은 뭐 아예 공매는 쳐다보도 안 하죠. 자, 안 보이면은 위에 전체 눌러보면 됩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 그죠? 서귀포시에 이게 702호. 대학력 전시회, 대학력 전시회. 자, 이게 뭐냐? 전용이 40평인데, 그죠? 40평인데 1억 1200에 떨어졌는데, 요게 요 빌라입니다. 서귀포동에. 그죠? 서귀포에 지금 요건데, 자, 여러분 서귀포 가보셨어요? 서귀포 좋죠? 그죠? 서귀포에 딱, 이 항구에, 바닷가에 서귀포 시청 밑에네요. 밑에에 딱, 이게. 저700, 뭐, 이용계네. 뭐, 전망은 좋겠다. 바다 잘 비고. 올레길 옆으로 딱 달릴 수 있고, 뭐, 좋네. 그죠? 그냥 도립공원도 있고, 하여튼 서귀포 좋죠. 그죠? 서귀포는 정말 가보면은, 뭐,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그럼 이게 왜 1억 1,800까지 떨어졌느냐? 재산 명세가, 아이고, 없구나. 옛날 사건이 됐으면 없습니다. 그래서 볼 수는 없겠는데, 이게 선순위, 뭐, 전세권이 있다이라고 떨인 건데, 이게, 뭐, 하여튼 내용은 제가 그때 기억이 잘안 나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은 매수인이 부담하고 배분 요구 시 말소한다. 그럼 배분 요구를 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고요. 요거는 여기서 지금 알 수가 없네. 그래서, 옛날 거는요, 이게 재산 명세가 없어요. 저는 그때 더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재산 명세가 너무 투명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조금 배하고 막 드롭이니까 이제 낙차가 높아지고 이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그 재산 명세가 없어서 그런데 하여튼 경매에서 공매에서 1억 1800주 제일 싸게 샀고 경매는 2억 4천이고 일반 매매는 3억에 사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매를 빼야 되겠다. 자, 9번 봅니다. 9번에 요새 이슈입니다. 이슈. 26%까지 떨어진 서울 성동구 마장동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검토사항 6가지. 자, 요거는 지금 47분인데요. 아, 10분 쉬고 하십니다. 57분에 만나겠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우짜면은 대박이고 우짜면은 막 본전 사는 거 이런 겁니다. 서울 마장동에 아파트인데 전용이 25평이다. 삼성 아파트다. 삼성 아파트. 그래서 요번에 12억 8천이 3억 3,500에 낙찰이 떨어졌는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8월 7일에 만약 입찰하고 싶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죠? 자기 명의로 10% 요거 자격 수표 한 장 또 그 다음에 도장 또 신분증 근데 차원에 있어서 멀어서 좀 힘들다 그날 무슨 행사 겹쳐가지고 그러면 어디 가면 된다고요? 1125 대리 서비스 꼭 뭐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되는데 왜 이리 많이 떨어질까 이게 큰 이유가 큰 이유가 이 마장동의 아파트가 실제 이렇게 팔리면 좋겠죠. 앞으로 이렇게 팔리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이 강남 아파트가 전부 다 이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많이 하향이 되도록 정말 싸게 공급이 되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강남에 한 50만 층만 지가 팔면은 어떻습니까? 되겠죠? 제가 막 개발 자금을 전부 다 풀어가지고 막 강남 주변에다가 한 50만 채 씨를 막 아파트를 공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믿어주십시오. 자, 발코니. 이게 발코니가 맞습니까? 베란다가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이 발코니. 베란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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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향으로 다 대도요. 10층. 뭐 층도 좋죠. 남향이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오면 방도 3개고 딱 기다려. 잘 돼가 있네요. 자, 요렇게 돼가 있는데, 이게 그럼 왜 이런 말이 뜨느냐? 지도를 보니까 스카이뷰를 보니까 바로 마장역 옆에 그죠? 여기다 그죠? 104동이면은 3동이고 여기 104동이네 104동 그죠? 104동 마장동의 삼성 아파트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임차인하고 등기부를 보니까 등기부에는 보니까 첫째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건저당, 그죠? 1번 건저당의 말 속이는 등기죠. 요거보다 전입이 2007월 달에 건저당, 2020년 4월 달에 누가 신시가 사가지고 담보를 잡혔어요. 잡히기 전에 이 전입이 있습니다. 3개월, 4개월 전에. 이게 지금 이제 사람을 한 장에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얼마인지 모릅니다. 몰라요. 여기 이제 조금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전입이 있다. 배당료 안 하고 입을 딱 담보는 사람. 이 제일 겁난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한보철원도 했죠. 회장님도 막 교도소 가도 입을 딱 담보는 자물통. 그러니까 그 사람 제일 좋아하는 거야. 재학만도 얻어보면 막 디탈이 없다. 자물통이다, 자물통. 막 교도소만 가면은 입을 딱 담보라고 뭐 자물통이 딱 잡혀가고 안 열린가 봐, 이게. 자, 이거다 임차인도 그렇네. 지금 뭔가 뭐지, 얘기를 안 합니다. 나 전세가 얼마 있다, 이랬으면 되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난리 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얼마 팔렸죠? 2020년에 4월 달에 8억에 팔렸는데, 지금 한 3년 전 얘기죠. 3년 전에 8억에 거래가 됐는데, 요게 12억까지 올라가고, 지금은 얼마인지, 자, 이렇게 이제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또 문제가, 요것도 있죠, 문제. 가처분이 있다, 가처분. 신용보증기금에서 사회행위 취소로 해서 이 가처분을 떼놨는데, 가처분 떼는 건 이거죠. 1순위, 건저당 6억을 해놨습니다. 자, 신용보증기금은요, 신용대출을 많이 해주고 채권 추심하는 데는 전국의 탑입니다. 최고 전문가가 다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거기서 타겟을 정해서 건저당을 해제하라. 네가 사기친 거 아니냐. 소유자하고 짜고 친 거 아니냐. 6억을 주도 안 하고. 돈 빌려주고 6억 쓸지 않은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10원도 안 주고 서로 아 동서
뭐 있죠? 전화 네 메일로 설정 해놔 해놨다. 그게 만약 거짓말이면은 이건 해지 대주 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지금 신용보증금에서 이제 가처분을 떼는 거예요. 그럼 이 낙찰이 이게 때려놨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 한씨가 또 경매도 넣었어요. 지가 건전장 넣고 해가지고 또 경매도 넣어주고 그래갖고 요거를 말소하라고 됐는데 그럼 이 건전장 임의 경매가 유효하느냐. 낙찰자가 잔금을 넣었을 때 우리 판례 입장은 유효하다 이겁니다. 유효하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소멸 다 쓰라는 거예요. 낙찰자가 잔금을 넣으면 유효하고 만약에 이 신보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사회행위로 가처분 떼는 것이 이겼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없어졌으니까 이것을 가져갈 거를 뒤에 가압류 이 사람들 가져가는데 도움 되겠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걸 싸움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소해라. 우리는 이게 신보에서는 요 줄을 딱 서가 있는데 요 있네 신보 가압류가 있죠. 우리가 받으라고 한 게네 니가 건전장 유혹이었으니까 그걸 없애야 되겠다 싸움 붙는 거예요. 그 없앤다 크면은 신보에서 배당이 작게 될까 많이 될까? 많이 되겠죠. 자, 우리 가압류끼리 붙는 거는 요거는 이리 붙는 거는 채권에게 안분배당한다. 이게 만원은 많이 받고 자금은 작게 받고 이런 겁니다. 채권에게 안분배당한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압류가 있으면은 이제 압류는 이제 이거는 좀 소급하는 거죠. 압류가 되는 거는 국가기관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요 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처분도 문제가 되고 아까 전입이 빠른 것도 문제가 되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제 현황 조사를 집행관에 가니까 전입이 있더라. 전입이 설정보다도 이게 최선 설정이죠. 요거보다도 전입이 한 3개월 빠른 사람이다. 자, 여기 설명해 놨어요. 최선 순위 설정 일자보다 말이죠. 자, 요거보다 7월 12일보다 대항력권을 먼저 갖춘 주택 임차 지금 요겁니다. 임차인지 뭔지 모르지만 자우정한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은 이건 알 수는 없죠. 알 수 없는데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주택 상가 건물 임차인이 배당 요구까지 했는데 이 배당은 아니죠. 이 사람은 배당은 아니었습니다. 전입만 잘된 상태고요. 보증금 알 수 없고 배당 만약에 했는데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면 조심해라. 자, 오늘 이 문구는 선순위 전입자가 있으면은 조심하세요.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못 받는 거는 여러분 무조건 책임입니다. 덮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그, 요거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뒤에 본께는 뭐, 나머지는 별 문제 없어요. 자, 임차인이 99만 천을 내서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 대한 서면을 냈고, 그러고 또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성립 여부는 모르겠다. 자, 이랬습니다. 그럼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뭐고 유치권은 또 뭐고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자, 요런 여러 가지 자 여섯 가지를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성동구 마장동의 여섯 가지에 대해서 자 1번 봅니다. 1번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가 이에 대해서 임차인인가 뭐뭐 이게 무상거주인가 이런 거 무상거주자인지 뭐 여기에 대해서 거주자인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아까 했죠. 대항력권을 먼저 전입을 한 사람이 전입을 하고 대항력권 거는 것은요 전입과 점유예요. 전입과 점유를 갖춘 사람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 면제 확정일자까지 있어가지고 배당 요구를 해서나 못 받는 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인수됨으로 조심하세요. 자, 이 문구 항상 있는 거죠. 자, 이 문구입니다. 요거는 맨날 보면 명문에서 다 붙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명문에서의 근저당권 최선순위 설정보다 먼저 전입이 된 이 사람은 이제 골자포다 한 말이죠. 골자포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필요비 상환 청구권 유치권 이야기도 나왔고요. 자, 비고란에는 이제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뭐죠? 1번은 하여튼 대항력 있는 임차인지 무상거주자인지 그거는 내가 알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데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무상거주자면 좋겠죠. 은행 같으면 그런 게 있다면 좋은데 이 아까 건전당 유급을 한 개인인한테 물어가지고 그거는 답을 받기에는 조금 희박합니다. 은행 같으면 아 무상거주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힛바람 확 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은행에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은행에서 이제 법원에 제출해야 돼요.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아놨다. 이라고 매화구명에서야 거기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거주 확인서는 법원 매화구명에서에
명확 절차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뭐 나 선순위 6억 5천 있네 7억 있네 샀고 뭐 떠들면 그거는 나갈 겁니다. 인도매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 절차에 반영이 돼야 돼요. 명확 절차 반영이 된다는 것은 내가 묶은 면책서에 무상 거주가 있다건 은행에서 제출한 서류가 들어왔다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그다음 필요비 상환 청구권 이게 뭐냐? 민법상의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은 임의 규정이므로 임대차 계약 당시에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봐서 비용 상환 청구를 발생하지 않고 피담보 채권에 없으면 유치권도 승인하지 않는다. 자, 이거 보면 두 개가 있어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고 두 개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비는 뭐냐? 자, 점유자가 점유물을 받을 때 회복자에서 점유물을 보장해서 지출한 금액이나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 과실을 저장하는 통상 이런 청구 못한다. 민법에 나온다. 민법 203조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자, 겨울인데, 눈도 밝고 영하 입도가 되는데, 보일러 터져버렸어. 자, 보일러 수리 누가 해야 되는 거? 응?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거? 원래? 주인이 해야 되죠. 연락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그 추운 겨울을 3개월, 4개월을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임차인이 200만 주고 했다. 그럼 요거를 99만 주고 했다. 그럼 요거를 좀 빼달라 이 말이죠. 경매 비용에서 집행 비용처럼 봐서 좀 일순을 빼달라. 빼줄 수 있습니다. 빼줄 수 있어요. 자, 물이세요. 곧 태풍인데 물이 막 자꾸 계속 새고 있어. 그리고 긴급하게 막았어요. 돈이 한 500만 들어갔어요. 그런 걸 빼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필요비 상환 청구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유익비 상환 청구권 뭡니까? 점유자 점유물을 계량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나 뭐 유익비에 관해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셨다. 현존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셨다. 예를 들면은 엘리베이터를 EV를 설치했다. EV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예로 유치권을 주장하면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창원에 신한은행에 보면은 전에 종은행에 이제 그 종은행 1, 2층에 종은행이고 원래 3, 4층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었는데 합병이 되면서 신한은행 1, 2층 지점이 되었어요. 비었고 3, 4, 5층에 그것은 무슨 치과인가? 중앙은행 중앙동에 화인치과 들어오면서 3, 4, 5층을 임차하면서 제가 엘리베이터 넣겠대요. 3, 4, 5천은 고객이 좋고, 엘리베이터는 1억 5천 주고 설치를 하겠대.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뻥 터졌다. 경매가 돼가지고, 건물이 경매가 안 할 때, 1억 5천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할 수 있겠죠? 생각해서. 그게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 이런 겁니다. 위에 있는 거, 요거는 필요비 그런 것은 주로 이제 뭐, 보일러 수리했다든지, 물이 뭐, 방수를 좀 했다든지, 이런 쪽 얘기고,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전세 계약서에 보면요, 5조에 뭐가 있습니까? 전세 계약서 5조에. 주로가. 이거 보면, 이거 계약서 있죠? 중간에 뭐 있습니까? 원상 회복하겠노라. 이런 게 이제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승인 안 되는 겁니다. 유치권도 마찬가지예요. 유치권도 아무리 임차인이 백날 주장을 해도, 나갈 때 나는 원상 회복하겠다. 요것만 딱 서류가 법원에 들어왔으면은, 얘는 주장이 안 돼요. 근데 서류를 법원에 안 받았, 아까 안 냈죠? 임차인이. 안 됐으니까 이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땐 또 나중에 이 5조를 다 씻어버리겠죠. 없애버려갖고 서류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임대차 계약서가. 그러려면은 지가 조금 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의 99% 한 장짜리 중개업소 이거 계약서는 중간에 임해주고 오전에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 현상 원상으로 회복해서 임대인에게 반한다. 이거는 유치권 포기장입니다. 이 두 개 다 포기하는 조항이에요. 지금 서류를 안 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애매한데, 이제 법원에서 봐줄 수는 있습니다. 90몇만 원, 그거는. 유치권은 아예 안 되는 거고요. 아파트 유치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건물에 같이 증가를 했는데, 아파트에 지가 무슨, 거. 자, 그러면 아파트에 리모델링 뭐 2, 3천만 주고 안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경매들 하면 전부 다 니도 나도 막 유치권 했고 뭐 다 봐주겠네.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없습니다. 아파트에 뭐 리모델링 내가 뭐 3천만 주고 했는데, 뭐, 5천만 주는데, 뭐, 유치권 신고합니다. 그거 내, 뭐, 낙찰한테, 뭐, B.J.R. 하겠다. 배째라! 이래, 안 된다는 거야.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필요비 상환 청구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90몇만 원 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판례 보면요. 임대차 관계 종료 시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해서
명도계라는 것은 명도하는 것은 각종 유익비, 필요비의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지리를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지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75년도 요 판례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상가 건물을 명도할 때 일체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95년도 나온 게 있고요. 자, 우리 요 한자이 뭡니까? 이거 한자이 뭡니까? 응? 어? 뭐라고요? 어, 이거 마야시네. 법률심의, 법률심의. 어, 저는 이거를 지금 한 14년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 학원 하면서 보고 있는데, 옆에 이제 우리 자원법원 앞에는 변호사, 법무사가 많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제 김건배 지사장이 매주 이제 한 분씩 죽어가요. 죽어가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 노입니다. 나오는데, 이제 자기도 이제 어렵대요. 변호사, 법무사도 또 잘 많이 안 보는가 봐. 보다가 끊어비고, 그런데 난 14년 동안, 또 앞면만 보고 또 끊지도 못하고 이제 자고 보고 이제 가끔 이런 좋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경매에서 유치권 실무해가지고 자 이성한 변호사인 건데 자 여기 봅니다. 민법상 비용 상환 청구권 아 그거죠. 필요비 상환 청구권 규정은 임의 규정이므로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의 원상 회복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서 파산하지 않고 피담보 채권이 없으므로 유지권도 선회한다. 아까 제가 판례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임대차 계약 때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명시된 것은 유지권이 선회한다. 이게 아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배당 요구할 때 계약서를 들라잖아요. 법원에. 지금 유지권 이렇게 딱 해놔놓고 그거를 들라버리면 그거는 완전히 엇박자입니다. 알겠죠? 어, 임차인이 유치권 지가 뭐 2, 3억씩 막 주장하면서 전세 계약서도 나도 뭐 전세 보증금 1억에 월세 500만 주고 있습니다. 그거 계약서를 들렀다 하면은 서류가 완전히 두 개가 붙어비면은 박치기 하면 두 다 부서지는 겁니다. 유치권이 꺼진다. 유치권이. 자, 경락과 하락을 막기 위해서 유치권 은행에서 부존재 확인을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효과도 많이 하고 있죠. 배당 목적으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신고한 경우에는 경매 방해자가 처벌하다. 자, 예전에 부천에서요, 경매하더라 하세요. 들어왔는데, 이혼한 배우자가 전입이 딱 한 그거를 가지고 1억 5천 선순위 주장을 했어요. 선순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경매에 앞에 와서 권리 신고를 한 거예요. 1억 5천이 있다고. 자, 그런 게 세방전지가 이제 건재당권자인데, 아니, 경매라는 게 외로 2억 5천짜리인데 1억 5천이 있다고 전세를 있다고 이혼한 배우자가 떠들어서 하니까 전입이 딱 돼 있거든요. 그게 안 팔립니다, 이게. 안 팔리, 1억 5천이 이게 한 5천 밖에 안 팔리겠죠. 그래서 소송 붙었어요. 자, 그렇게 허위 임대차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그게. 경우인데, 그게 나중에 소송 가정 들게 해가지고, 실형 8개월 선고하세요. 현장에서 바로 그냥 구속시켜라. 판사가. 8개월 동안 징역 사고났어요. 1억 5천 주장해가지고. 그래서, 함부로 배당 목적이라든지 허위 전세 계약서를 법원에 서류를 낸다 하는 이것은 아주 치명적으로 지는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참. 자, 그랬을 때, 예로 소액보증 받는다고 우리가 배당수료만 넣는 거 있죠? 가짜 만들어갖고. 이거 걸리면은 보통 6개월 갑니다. 아들, 그, 전에 본 게는 아버지가 아들이 전세했다고 3천만 넣었어요. 2천만 배당 타가는 거. 그러니까는 배당을 못하는 다가주택은 뒤에 후순위 가보니까, 어, 절반 주고 소유자 아들인데 내 앞에서 딱 타가거든, 2천만원. 지가 타게 내가 못 받아가고. 그러고 서로가 검찰에 고소 고발해가지고, 결국은 징역 6개월 살겠어. 아버지가 아들 교도소 딱 가는 거야. 또 그것도 그래. 배우자이고도 그래. 1억 5천을 해가지고 실형을 8개월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딱 해가지고 어 보통 여러분들이 애매한 거 있죠. 좀 이상한 것들 보니까 저게 분명히 냄새 난다 그런 거는 요 판례를 글자 크기를 12 하지 말고 150 해가지고 크게 하고 어 베란다 밑에 거다 살 잡아 여놓으면은 출입문 밑에 여놓으면은 어쩝니까? 아이고, 제기랄 거 1억 5천 주장했다가 8개월 징역 갔네. 그거 하나 팔려갖고 갖다 붙여놓으면 됩니다. 안 가면 대문에 딱 붙여놓으면, 응? 8개월 간다고? 우리 만화 8개월 징역 살아야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아이고, 미안하다. 철회입니다.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자, 좌우전, 이제, 비용 상환 청구권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90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지지 말라고 줘. 자, 물어보니까 내가 답을 주는데, 따지 말라고. 아시겠어요? 자, 우리 당에서 시청, 구청, 뭐,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는 막 잊어버린다. 시청, 구청, 뭐,
구청도 보면 10개라 10개 구청 10개 구청 알겠죠? 이 빌라 사기 왕들은 어쩝니까? 구청이 몇 개입니까? 10개 20개 돼요 청구된 게. 그거 다 신경 쓸 거 없고 해당 구청 거도 종부세하고 재산세인데 당해서 그런 거는 종부세 재산세인데 재산세도 얼마 안 돼요. 당해세도 뭐 그어서 또 얼마 안 됩니다. 엄마 아파트도 뭐 60만 밖에 안 나오던데 종합부동산세가. 그러니까 막 종부세 당해세 막 이런 것들은 막 이자 버리는 게 좋다. 그거 가지고 100만 안 돼 가지고 깔짝깔짝. 자 물어봅니다. 외국에 여행 가서 비행기 타면은 뭐 20만원 내야 된다. 자 요번에 터키에 여행 갔는데 요번에 그 열기구죠 열기구. 카파토키아 가면 뭐 탄다고요? 열기구 풍선 투어를 해야 돼. 해야 돼. 그것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1인당 36만원인데 그게 작은 돈 아니야 사실은. 아닌데 거기 가서 그거를 안 하고 살고 있으면요 평생 후회합니다. 아, 그때가 막 해도 살고 안 해도 사는데. 저도 뉴욕에 가가지고 헬기콥터로 올라가면 20만원 1인당 20만원 뭐 부부도 40만원 하고 이런 거 타고 저게 빙하 위에 그 완전 설경에 한번 때려놨고 날 잡아가고 한번 뛰어다니고 하는데 그 사진 한번 찍고 오는데 그때 난 했단 말입니다. 그게 사진도 지금 딱 이승계는 생각난다고요. 그때 만약에 안 하고 40만원 그거를 저장을 해갖고 나 두 번들 똥대 가지고 돈 안 됩니다 그거. 그죠? 또 이것도 그래요. 원장님이 좀 일 하라고 뭐 탁 하도 꼬아서 20만 탁 끄업이 내는데 할까 말까. 자 할까 말까 할 때 뭐 한다고요? 탁 해빼야 돼. 하면 되는데 그거를 또 뭐 했으면 지가 1000만원 더 벌지 1억을 더 벌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아야 좀 버리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빨라 내셔야 하는데 문제고 20만원 좀 비싸나 싸나 사면 있으냐 맨날 따여 사면은 그거는 돈 안 버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여행 가서도 좀 뭐 옵션이 있으면은 그거 안 할 거면 아예 가지 말든지 알겠죠? 갔으면은 옵션 나는 옵션 거의 다 합니다. 99% 다 해요. 자 그래서 할까 말까 할 때는 뭐 한다고요? 한다. 카드 끌까 말까 할 때는 끊는다. 자, 그런 겁니다. 어다가 카드까지 넣어. 자, 하여튼 이게, 이제 당에서 샀고, 요거 뭐 99만 천원, 요런 거 너무 민감하게 뭐 10억짜리 아파트 낙찰받고 하는데 요거 싸갈 필요 없어요. 유치권 요것도 성립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설명드렸고요. 우리 배당 순위 조금 볼 필요 있어요. 방금, 이게 뭐, 비용 상한 청구권 샀고 뭐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어디쯤 있느냐 하면은 집행비용은 영순입니다. 집행비용 거는 것은 경매 신청인 사람이 선불 내고 배당 때 후불로 받는다. 거의 100% 다 받아요. 법무사 비용까지 다 받아요. 자 그 다음에 1순위가 이겁니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였고 지상권 전세권 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등을 취득한 자도 포함되는 세입자도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는 이 배당은 가능은 해요. 하는데 아까처럼 전세 계약서를 했다는 자면은 원상 회복 조항이 있고 이런 게 보이면은 절대 안 주겠지만은 이 사람은 지금 원상 회복 조항 안 보여줬죠. 전세 계약서 법에 안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99만 천 원을 당해세 바로 밑에 칸에 요 주소가 있습니다. 요 주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액이 작으니까 우리는 무시한다. 자, 그다음에 2순위 최우선 면제, 그 다음에 요리 주고 나면은, 그 다음 면제가 뭡니까? 소액보증금 알죠? 소액보증금. 그 다음에 임금채권. 임금채권은요, 요거는 최종 3년간, 월급하고, 임금하고, 자, 이렇습니다. 10년간 나는 차용단지에 근무하다가 회사가 법인이 부도나버렸어요. 그러면은, 은행이 설정을 아무리 잘해놔도, 3년치 퇴직금 3개월 월급은 은행보다 먼저 받습니다. 그럼 3년치 퇴직금을 한 달에 보면 되니까 보통 한 6개월 정도 먼저 받아요. 연봉의 절반 정도는 먼저 받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저도 진료할 때도 공장에 대출을 하면 좋은 몇 명인데 100명 좋지 급이 100개 땡겨라면 좋은데 뻥 터졌다 그러면 야 좋은 거 임금 채권하고 있다 빨리 조사해봐라. 그럼 보면 막 나중에 앉아 10년이 오래 묵어 나니까 막 100명 된 좋은 분의 이 거의 연봉의 절반 정도는 은행 설정으로 먼저 가지 않으니까 나중에 100원짜리 공장이 50원 하더라도 그 30원 여기서 추석합니다. 그럼 20배분 받아줘. 그럼 또 법무부에서 검사하죠. 야, 니 뭐 했는데 그 20배분 받노? 예, 뭐 임금체크, 뭐, 3개월 월급하고 3년치 퇴직금 그 3개월 아닙니까? 그럼 6개월. 연봉의 절반 정도 부분에 다 뺏겠습니다. 임금체크는. 그래, 금난 겁니다. 그죠? 임금체크. 요것도 배당 요거 다 하셔야 돼요. 자,
자, 근데 선언은 4개월치래, 4개월치, 4년간, 1년 더 줬네요. 자, 그래서 요거에 소액보증금하고 요거는, 여러분들 할 수 없어요. 요거는, 요거는 딱 정해놓은 거니까, 할 수 없고. 자, 그 다음 봅니다. 검토사항 3번에 보니까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취득 시 거래가액이 8억이 있더라. 이걸 아시아에서 잘 보자. 자, 요거 보니까 옛날에 얼마를 샀다고요? 2019년 11월 20일에 8억 샀대, 8억 주고. 그러고 접수가 된 겁니다. 그럼 요게 아실에 있을 거라고. 저 아실 가서 봤습니다. 아실에 가서. 아실 알아요, 아실. 가서 보니까 2019년 11월, 요 며칠이고, 이게 며칠이고, 이거. 등기 원인이 며칠이야? 11월 20일에, 11월 20일에 얼마 샀다고요? 8억 있죠? 그럼 요거를 제가 보니까 이게 맞더라고, 이게. 자, 한번 보세요. 맞죠? 11월 20일에 8억. 이 10층이거든요? 140 10층. 이게 맞다고, 이게 지금. 자, 요거는 확실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요게, 그래, 경매 들어왔는데, 전세는 얼마냐, 전세. 자, 그럼 1번에 또 근저당 가처분이 또 성사할 때 낙찰자의 소유권 상실 여부. 자, 이겁니다. 근저당을 설정을 해놨는데, 요게, 6억을 이렇게 해놨는데, 신 씨가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1-1에 1번 근저당 가처분 해갖고, 아까 보니까 신용보증금에서 사형이 아까 뭐 있었죠? 그거는 어찌되느냐, 어찌되느냐. 자, 요거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근저당권 설정이 사회행위로 취소가 되었으나 당의 부동산이 이미 입찰 절차에서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낙찰되어 대금 완납 때에는 낙찰인의 소유권 취득에는 이항을 미칠 수가 없고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의 방법으로 입찰인의 이연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반환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요거는 이제 낙찰자한테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 그러면은 아까 우리 요 봤죠? 요 아까 요 보니까 뭐 가처분에서 가처분. 그죠? 가처분 때는 신용보증 기금에서 요 가처분 때는 있어. 요거 요 사회 행위로 뭐 떼는 거 있죠? 요거 6억에 대해서 가처분을 떼 놨는데 요거에 대해서 네가 요거를 말소를 해라. 이렇게 해서 싸 붙는 거예요. 그럼 이기든지 뭐 결론 오겠죠. 여러 신보에서 이겼다 그럼 여기 말소되는 거죠. 말소되고 배당받을 게 이제 요 가압류들이 주로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는 건데 그럼 여기서 잔금은 낙찰자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4억에 낙찰받아 잔금 치렀어요. 그럼 4억을 치렀는데 이런 경우에 경매는 이 사람이 경매도 넣어주고 했는데 그럼 내 소유권에 지장이 없느냐. 지장은 없단 말이에요. 잔금도 뭐 끝나는 거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사회 행위로 없어졌으니까, 막, 가압류권자끼리 이제 나눠서 간다. 이런 겁니다. 낙찰자의 잔금에 대해서는 이게 비록 뭐 근저당권 이용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은, 막 상관은 없다. 잔금 치고 이전 반대는 상관이 없고, 이제 배당 절차에서만 조금 다툴 뿐이다. 막 이런 이야기입니다. 큰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것도 가처분도 별 문제도 없고, 그죠? 그럼 그거는 제가 찾아보니까요. 사건하고 찾아보니까 7월 13일에 판결 선고. 한 달 전에 변론이 막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7월 13일에 판결 선고인데 7월 13일 문제고 오늘이 10일이죠. 목요일날. 다음 주, 요번 주 목요일 강의할 때 이게 이제 판결 선고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보에서 이기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움직여서 경매되고 낙찰 장금도 간 데는 신경 쓸 건 없고 그러면 6억은 이제 그거는 사행위로 그거는 말소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신보에서는 이제 배당을 많이 받겠죠. 이제 그런 절차니까 이것도 아무 여러분한테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딱 자 그 다음에 네이버 부동산의 현재 매도 호가는 12억 전세가는 여기인데 지금 찾아보니까 네이버에 이렇게 금이 나옵니다. 자, 네이버 가면은 여기 나와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뭐, 요거는 뭡니까? 이거. 이건 전용이고. 분양 공급인지 이거.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네이버에 가면요. 저 밑에 가면 있어요. 예. 요거 시세를, 여기 있죠? 네이버의 단지의 시세가 얼마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럼 시세 눌러보니까 지금 대강 104동인데 전세는 4억 3천에 40만이다. 40만이다. 그, 뭐, 40만 원 것도 아까 얼마 했죠? 천에 아까 5만 원 했죠? 2천에 10만 원이네?
그러면 8천만 더다 뭐 5천만 원 정도. 전세는 5천만 원이다 이 말이고요. 매매는 얼마로 말고 매매는 매매는 얼마 말이죠? 13억 5천. 무시 또 비싸. 자, 매매는 지금 대강 보니까 한 12억 부르는가 봐. 이게 이거는 금년 7월 5일에 자 맞죠 이게 평소 맞습니다. 한 12억 정도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에 12억 13억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부르고 있어요. 자 요리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네이버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실거래가는 어떻게 되냐? 실거래가 자 요 여기 이제 아시는 건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인데 실거래가는요. 자 여기 보세요. 매매해갖고 이게 33평형의 평불기에서 해보니까 12억 8천 13억 12억 해갖고 재작년에 이렇게 막 팔렸어요. 그럼 대강은 최고점은 한 13억 찍으면서 한 12억 13억 왔다 갔다 움직이면 조금 떨어지겠죠. 떨어졌는데 근데 요 봅니다. 2019년 11월 20일에 8억 주고 104동 10층에 샀다. 이게 지금 딱 나오죠. 자 전세도 봅니다. 전세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미상이거든요. 미상이고 2021년 3월 31일에 전세가 있는가 제가 봤습니다. 이게 전세도 찾아보니까 아시아 찾아보니까 2021년 3월 이 며칠이죠? 3월 31일이죠? 3월 30 5월 말이네. 언제고? 21년 전입일자는 3월 30일이고 2021년 1월이죠. 1월에 계약이 하고 이제 들어온 거죠. 전입이 된 거죠. 그때 얼마 줬다고요? 10층에. 6억 5천. 여기 이제 맞는지,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맞는지. 이제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아시네, 나왔어요, 벌써. 14동에, 104동에, 10층에. 그때 1월 달에 지금 계약해서 여기 3월 31일에 전입은 들어온 겁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6억 5천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게 있어요. 소유자하고 전입자고 통상 허위 통장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원래 이제 소유자가 돈도 안 받고 아 전세 계약서 지금 보니까 한 6억 5천 안에 그래 하죠. 이래 가지고 계약 써 가지고 신고하고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내가 낙찰 받았어요. 4억에 받아 가지고 좀 비교도 하기에는 자기 6억 5천 있대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돈 어떻게 주세요? 한계네. 아, 소유자한테 현찰을 줬나, 6억. 트럭 꺼내가지고.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줬다. 그 재판 과정에서 아주 따집니다. 제일 핵심인 거 아닙니까? 나가라. 지는 못 나갔다. 뭐냐? 나 대학력이 있다. 선순위 전입자니까. 나 6억 좀 봐라. 요. 니 아시대 가서 안 보나? 요 아시대 다 있나? 요. 다 표시다 있나? 그럼 계약서 보자. 계약서 본 게는 중개업소가 없어요. 중개업소가 없고. 밑에 보니까 쌍방 합의 뭐 이래가지고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는 아무도 없어. 서로 또 있긴 있겠지, 또. 뭐, 한두 개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돈을 안 주고, 뭐, 이렇게 저끼리 막 받았다 말았다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금, 진정한 임대차 계약서고, 진정한 자금 이동이 없다면은, 그거는 나가야 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도 아니면 뭐, 이 사람 있죠? 싸움 잘하는 사람 있죠? 내가 좋다, 막, 지금 얼마고. 지금 얼마인데 지금? 경매 가격이 얼마입니까? 좋다. 내가 막 3억 5천에 받았어. 그죠? 6억 사면 얼마입니까? 10억이죠? 막 대판 안에 있어도 그 막 10억 받겠지. 자기가 이제 판단했다 그러면은 다른 거 사느니 다른 거를 전세 들어가니 그 막 요거를 딱 들어가 낙찰 받아가지고 그죠? 가가지고 소유자가 돼가지고 한바 붙던데 이겼다고 하면 됩니까? 끝나는 거죠?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움 잘한 사람은 이런 물건 좋아하고 마음 약한 사람은 자 이 대출 될까 안 될까 이거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줍니다. 자기 돈이 있어야 돼. 한 3억 5천 4억 정도는 있어야 돼. 취득세 몇 프로? 1% 1.1% 취득세는 3억이면 3,300 그것도 준비해서 한 4억 정도 자기 자금이 있어야 도전이 가능하다 이해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실에 가서 풀면요 대부분 거래 가액 날짜하고 전입신고하고 따져보면 보통 무엇이 나와요. 예.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 대강 추천하고 맞다.
그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아시대 매매가도 찾았고, 세입자 요 금액도 요 찾아냈고, 10층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전세도 지금 보니까 뭐 시세가 한 12억, 13억 샀고 이렇게 막 움직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처분 때린 것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것도 사회행위, 이것도 우리한테는 막 배당받은 사람 저끼리 이제 약이고, 우리는 막 한시하고 여기 건전한 6억 한 사람하고 신부하고 싸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별 문제 없고, 그래서 8억 산 것도 확실하고. 근데 어때요? 2019년도에 8억 주고 샀는데 12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막 떨어지는 거죠. 12억까지. 그래서 잘하면은 이제 도움이 된다. 잘하면은 도움이 되는데. 한번 도전하실 분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도 아니면 못한 사람 있죠? 도 아니면 오고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이런 거 사도 괜찮아요. 어차피 10억 주고. 내가 10억 주고 아파트나 사야겠다 하는 사람은 이런 거 사가지고 만약에 3억 주고 끝났다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자금 이동은 누가 밝게 되느냐? 저쪽에서 밝게 됩니다. 본게는 이걸 못 바뀌어. 또 바뀌긴 바뀌는데 소유자한테 돈이 들어왔어. 응? 그거를 또 쌓아줬어. 자, 소유자의 배우자가 돈을 넣어줬어요. 전입한 사람한테. 사인지 뭔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이제 전세도 준 거야. 그럼 결국 지도가 나갔습니까? 뭡니까? 그러면. 아니죠. 임차인이 아니죠. 그래 되면 이제 완전 성수해가지고 빚기주라 크면 이제 대박이 되는 거예요. 자, 하여튼 요거를 가지고 뭐 여섯 가지 정도 검토를 하면서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 요런 식으로 자꾸 찾아보면은 답이 논다. 이 말입니다. 자, 또 봅니다. 그 다음에,